학교 늦었냐 너는? 나 엄마 집 좀 갔다 오나. 어휴, 엄마 집 자주 가가지고 효자예요. 엄마가 혼자 쉬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밥이 원체 맛있냐. 너네 아버지도 혼자 쉬지? 아, 재혼하셨나? 응? 아직. 재혼하는 거 추천한다. 남자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아니, 다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괜찮다 하더라고. 요새 우리 엄마도 요즘 춤추러 다니시거든. 캬바른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잘 됐네. 아, 근데 웃기다. 요새 그 춤 유행인가? 우리 아빠도 거의 구로 디지털 단지에 춤추러 다니시던데. 아, 그래? 우리 엄마도 구로 디지털 가는데? 구디? 니네 어머니도 구디에 춤추러 가셨어? 에이, 너네 아빠랑 우리 엄마랑 만나러 간 게 얼마 된다 그래. 말도 안 특수라고 있어. 아니, 캬바레가 몇 군데 없지 않나? 내가 사진을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너네 아빠가 혹시 머리카락이 앞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시나? 별명이 트리케라톱스이긴 하거든. 앞쪽에도 꿀처럼 있어가지고. 직업이 수의사. 응? 수의? 수의 뭐? 수의사. 아이, 우리 아빠는 수의 아저씨. 아, 뭐야? 아, 그럼 아니야. 아이, 깜짝이야, 씨. 아, 근데 어머니 못 뵌 지 오래됐다.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아, 나는 너네 아버지한테 인사 드렸었어. 최근에 우리 집 앞에 지나가시다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거 같아. 응. 니네 집 앞에서 봤다고? 응. 뭐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지. 너 지금 어디 살지? 나 강서구. 아빠랑 나는 강남에 사는데. 강서구에서 강남을 걸어가신 거야? 올림픽대로를 사람이 걸을 수 있던가? 트리케라톱스는 입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집 앞인가다. 집 안에서 나오신 건 아니지? 야, 아버지 그리고 립밤 좀 사드려. 립스틱 바르고 다니시던데. 응? 입술이 빨갰어? 흥건했다고 봐야지. 아, 근데 그 거기가 가양역 앞이었다. 우리 집 앞이 아니었다. 아, 그럼 전철 타러 가신 거네. 급행이 그 강남 올 때 제일 빠르게 아빠 그 급행 타는 거 즐겨 하셔. 그렇게 집 앞이라고 얘기해, 이상하게. 야, 나 최근에 엄마한테 강아지 분양시켜드렸더니 뭐 되게 좋아해. 너네 아버지한테도 강아지 분양시켜드려. 강아지 그거 혼자 계신 분들한테 되게 좋대, 그거. 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디서 강아지 사진을 같이 찍어왔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사진 보여줘서 얘 귀엽지 않냐고 나한테 막 강아지 사달라고 어필을 막 하더라고. 어머니 선물한 강아지 종류가 뭐야? 말티즈. 너무 귀여워. 왜? 동료가 뭐라고? 말티즈, 생후 4개월. 무슨 색? 아이오리. 털이 좀 곱슬곱슬한가? 응.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아니, 아빠가 찍은 애는 말티 푸! 말티즈랑 푸드랑 그 섞은 애. 아예 달라. 말티즈랑 말티 푸 아예 다르지. 야, 그 우리 집에서 한잔 할래? 아빠 오늘 안 들어온다는데. 아, 강남 너무 멀어. 우리 집에서 마셔. 우리 엄마도 안 들어오신대. 어머니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응. 우리 아빠도 오늘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어디 가셨는데? 여수 아니지? 뭐 어디 간다고는 안 했는데 나가면서 여수 밤바다.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바로 받아야지. 아, 진짜. 아, 예, 아버지. 옆에 여자 목소리가. 엄마? 엄마! 엄마! 야, 나 여수 갔다 올게. 표 두 장 끊어.